자, 최악의 군대 짬밥 월드컵. 자, 32강입니다. 총 32가지의 반찬들이 무작위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다리 조림이랑 생선튀김이 나왔어요. 야, 이거 생선튀김, 코다리 조림. 어우, 둘 다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사실 그 생선 튀김보다 코다리 조림이 고급지지 않나 생각이 돼서 생선 튀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돈가스 대 탕수육. 와, 이거 어렵다. 둘 다 튀김 아니야. 야, 돈가스, 탕수육. 탕수육은 가끔 굉장히 딱딱해서 뭐 이빨이 나갈 정도로 딱딱하거나 약간 고기 비린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탕수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엔나 소세지 대 생선 조림. 야, 이거 코다리 조림이랑 비슷한데, 생선 조림이랑. 그래도 애들 입맛 어디 가겠습니까? 네, 비엔나 소세지가 더 낫죠. 그래서 생선 조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투식량 대 감자탕. 당연히 감자탕이 맛있죠. 네, 전투식량 제가 먹방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전투식량으로 선택. 불고기 대 고구마 맛탕. 아, 고구마 맛탕도 괜찮은데, 맛있는데. 불고기도 좋고요. 아, 이거 진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서로 전혀 다른 그 부류의 반찬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기 반찬이 낫지 않나 생각이 돼서 고구마 맛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 불고기 대 비빔밥. 오리 불고기나 돼지 불고기나 뭐 군대에서는 뭐 거기서 거기죠. 중요한 거는 비빔밥은 사실 입맛 없을 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이 더 좋아요. 오리 불고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튀김 대 짜장밥. 어떤 게 더 맛없을까? 짜장밥. 아, 야채 튀김. 야채 튀김도 맛있는데, 미치겠네. 짜장밥, 야채 튀김. 아, 고민된다. 그래도 입맛 없을 때는 이렇게 비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짜장밥이 더 맛있기 때문에 야채 튀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 대 육고기 비빔소스. 아, 삼계탕 별미죠. 사실 어디서 먹어도 간만 잘하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대량으로 닭을 삶기 때문에 푹 삶아져요. 더 맛있어요. 이 뼈와 살이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계탕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빔소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만둣국 대 감자튀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먹는 떡만둣국은 거의 다 떡이 퍼져서 나옵니다. 감자튀김이 낫다. 그래서 떡만둣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대 마파두부. 저는 솔직히 짜장면이 더 좋아요. 그래서 마파두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순살 조림 대 고추 참치덮밥. 와, 야, 이거 참 고민되네. 일단 순살 조림이기 때문에 뼈가 없어요. 뼈 없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고추 참치덮밥도, 어우, 입맛 없을 때 전 참치를 또 좋아하거든요. 하, 명태 순살 조림을 올릴게요. 떡볶이 대 해물 비빔소스. 떡볶이 맛있어요. 군대에서 나온 떡볶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해물 비빔소스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냉면 대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드셔보셨나요? 지금 뭐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보이지만 많이 뚝뚝 끊깁니다. 그나마 냉면은 탱글탱글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냉면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스파게티를 올릴게요. 자, 다음은 조기튀김 대 야채무침. 당연히 조기튀김이 맛있죠. 야채무침 올라갑니다. 돼지고기 감자볶음 대 카레. 카레가 낫지 않나요? 돼지고기 감자볶음 올립니다. 자, 마지막 된장국 대 빵식이 나왔어요. 당연히 군대리아가 맛있죠. 된장국 뭐 똥국이라고 하죠. 자, 똥국을 올립니다. 드디어 16강. 야채무침 대 마파두부가 이렇게 서로 붙었네요. 아, 야, 고민되는데 저는 그래도 밥이랑 먹을 때 더 맛있는 거는 마파두부가 더 맛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채무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빔소스, 육고기 비빔소스 대 명태순살조림. 당연히 명태순살조림이 낫죠. 육고기 비빔소스 올라갑니다. 3라운드 생선튀김 대 해물비빔소스. 생선튀김보다는 해물비빔소스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튀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탕수육 대 오리불고기. 오리불고기가 낫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탕수육은 딱딱하고 가끔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탕수육 올립니다. 야채튀김 대 전투식량. 당연히 야채튀김이 맛있죠. 전투식량 올립니다. 자, 똥국 대 스파게티. 당연히 스파게티가 맛있죠. 똥국 올라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돼가지고, 예, 지금 진행 순서가 빨라지고 있어요. 돼지고기 감자볶음 대 떡만둣국. 야, 이거 또 고민되네. 떡만둣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퍼집니다. 떡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떡만둣국을 올리겠습니다. 자, 생선조림이냐 고구마맛탕이냐. 난 고구마맛탕이 더 맛있다. 그래서 생선조림 올립니다. 자, 다음 드디어 8강. 아,
자, 전투식량 발열팩으로 데워먹는 전투식량 대 된장국. 저는 차라리 된장국이 낫습니다. 그래서 전투식량 올립니다. 자, 다음 생선튀김 대 탕수육. 야, 요거 박빙인데? 생선튀김이냐 탕수육이냐. 그래도 둘 중에는 탕수육이 낫다. 그래도 솔직히. 그래서 생선튀김 올립니다. 생선조림 대 떡만둣국. 아, 내가 이 떡만둣국에 많이 실망했나봐. 떡만둣국이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떡만둣국 올립니다. 육고기 비빔소스 대 야채무침. 그래도 야채무침보다는 육고기 비빔소스가 밥맛 없을 때 비벼먹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채무침 올립니다. 자, 드디어 4강입니다. 자, 자, 생선튀김 대 떡만둣국. 와, 저는 그래도 생선튀김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떡만둣국을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 당연히 이거는 야채무침이 낫죠. 그래서 전투식량 올립니다. 자, 드디어 결승입니다. 결승! 떡만둣국과 전투식량.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음식이 최악의 짬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빰빠라밤! 전투식량! 최악의 군대 짬밥 월드컵 우승!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더 맛있게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전투식량 저게 진짜, 아, 별로였던 기억이 나요. 아, 한국 전투식량은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좀 전투식량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미군 전투식량을 먹어봤어요. 너무 맛없게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전투식량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최악의 군대 짬밥 월드컵을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월드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